오늘은 아주 갑작스럽게 헤르지를 가게 됐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올 때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일부터 파도가 엄청 세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둘러 짐을 챙겨 차에 시동을 걸고 바로 태안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벌써 노을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버디 형님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해서 먼저 유튜브 인트로 영상을 찍으려고 환복을 먼저 해줬습니다. 환복할 때 이제는 제법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투비입니다. 오늘 온 포인트는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잘 찾게 되지 않는 그런 포인트인데 지금 보령이나 안면도 아랫지방 쪽은 꽃게들이 많이 붙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포인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꽃게를 많이 못 잡았어요. 맨날 갑오징어 잡고 낙지도 잡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냉장고에 꽃게가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게를 좀 잡아서 냉장고를 조금 채워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짜잔, 이 조가망 있지 않습니까? 이 조가망 한 망을 꽃게로 꽉 채워보는 겁니다. 오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한 망 정도는 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형님 엄청 막혔죠? 안녕. 할로 할로. 제발 씨앗 좋아라. 오 형님 완전 생수인데요. 생수? 오 좋아. 이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저는 이제 물속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물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어서면 지금 허리수심이거든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시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꽃게 이루지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헤르젤이 너무 재밌습니다. 제 성향이 제이보단 피에 가까워서 이런 즉흥 여행이 너무 재밌어요. 이제 물속으로 입수를 했는데 시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도 시야가 계속 좋아지길 바라며 점점 더 앞으로 나가보는데요. 시야가 1.5m, 2m 깊어질수록 부유물이 조금씩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 총물일 때는 제 모습이 아주 깨끗하게 보일 텐데 부유물 때문에 뿌연 느낌입니다. 오늘은 꽃게를 잡기 위해 다이소 꽃게 장갑을 끼고 왔어요. 안에 3mm 장갑을 끼고 위에 꽃게 장갑까지 끼면 저는 오늘 아주 무적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작은 꽃게가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모래사장 위를 걷고 있는데 실제로 반갑다며 톡톡 인사를 해줍니다. 또 뭐가 있나 아래를 쭉 살피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정말 큰 꽃게가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대로 담아 사냥해줍니다. 와, 사이즈가 정말 컸어요. 이렇게 큰 꽃게를 얼마 만에 보는지 아주 나이스 개차입니다. 와, 형님 사이즈 대박. 완전 커요 꽃게. 너무 기뻐서 어디 형님에게 꽃게 사이즈가 정말 크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조가통이 없기 때문에 뜰채에 잡힌 꽃게를 손으로 이렇게 빼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꽃게를 뜰채로 잡더라도 이 꽃게 장갑은 필수로 껴야 합니다. 한 번 더 아래로 사이즈 좋은 꽃게가 하나 있길래 뜰채로 아주 손쉽게 떠줬는데 방금 잡은 녀석이 너무 워낙 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뜰채에 그대로 담은 채로 또 다른 꽃게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으로 꽃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이즈가 더 좋은 녀석이 또 한 마리 나타나서 한 번에 1타 2피를 해서 위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정말 꽃게가 계속 보입니다. 여기도 꽃게, 저기도 꽃게. 사이즈가 작은 개체들은 그대로 지나치고 큰 놈들을 계속 찾아보는데 와, 정말 왕따시만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뜰 채로 잡아서 1타 3피를 해서 위로 상승합니다. 지금 입수를 해서 수심이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큰 곳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꽃게 개체 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와, 꽃게 겁나 많아요. 꽃게 겁나 많아. 아래로 꽃게가 또 한 마리 보이길래 뜰 채로 휙 떠봤는데 꽃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마리 잡고 조가망에 넣고 한 마리 잡고 조가망에 넣고 하는 일이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조가망에 그냥 두세 마리씩은 넣고 다니다가 한 번에 빼서 조가망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방금 잡은 두 마리의 꽃게는 사이즈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바다로 그대로 살려줍니다. 이번 연도에는 수온이 많이 올라서 아마 11월까지도 계속해서 꽃게가 나와줄 것 같아요. 애들이 쑥쑥 많이 먹고 자라면 그때 와서 다시 잡아줘야겠습니다. 지금도 꽃게들이 계속 보이는데 큰 녀석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엄지차장이 넘는 사이즈더라도 욕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작은 애들은 계속 지나치며 큰 애들을 살펴봅니다. 와, 근데 사시랭이들도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작은 꽃게들 사이로 먹음직한 사이즈의 꽃게가 또 한 마리 나타납니다. 이 녀석은 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데 크기가 큰 애들보다는 활동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히려 사이즈가 정말 좋은 녀석들은 이 녀석처럼 굉장히 둔하고 느립니다. 몸이 커서 느린 건지 나이가 들어 느린 건지 꽃게들도 인간과 똑같습니다. 인간도
저도 어릴 때는 아주 에너자이저처럼 에너지가 넘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려지고 처지잖아요. 꽃게들도 인간이랑 똑같았습니다. 사이즈 좋은 꽃게를 한 마리 잡고 뜰채에 담은 채로 그대로 다른 녀석들을 찾아봅니다. 저처럼 이렇게 뜰채에 꽃게가 있는 상태로 다른 녀석들을 찾아다닐 때는 피닝을 계속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피닝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꽃게가 유행을 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피닝을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밑으로 사이즈가 정말 좋은 꽃게가 또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아, 그런데 한 번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 앞으로 막 도망가는 녀석은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 이 녀석이 아주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아, 사이즈가 좋은 녀석들도 이렇게 추진력이 붙으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행히도 아주 멀리 가진 못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밑으로 잠수를 해줍니다.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들고 있던 뜰채로 그대로 담아 위로 상승해줍니다. 나이스 개차. 오늘 잡은 녀석들은 냉동고에 잠시 얼렸다가 꽃게탕으로도 해먹고 대장도 담가먹을 거예요. 저 멀리 또 한 마리의 꽃게가 나 잡아가소 하며 쉬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녀석이 도망갈까봐 서둘러 내려가 바로 잡아줬습니다. 조가통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손으로 빼지 않고 조가통에 꽃게를 바로 털어버리면 되지만 저처럼 조가통 없이 다니시는 분들은 꽃게 잡으실 때 이런 두꺼운 장갑을 꼭 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낀 장갑은 다이소의 바베큐 장갑이라는 아주 두꺼운 장갑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물 밖에서 기념사진 한번 찍고 조가망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또 뭐가 있나. 아래를 유영하는데 꽃게가 바로 나타나 버렸더라고요. 뜰채를 왼손으로 들고 있던 상태라 손으로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대로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또 다른 녀석들을 찾아봅니다. 아, 제가 원래 꽃게 손으로 잡는 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뜰채를 쓰다 보니까 아, 감을 잃어버렸어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빠르던지 손으로는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역시 뜰채가 짱입니다. 한 번 더 아래로 사이즈 좋은 꽃게들을 찾아다녀봅니다. 이제 어중간한 크기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큰 사이즈들의 꽃게들이 많이 안 보일 때는 크기가 조금 작더라도 엄지 세장이 넘으면 잡곤 했는데 오늘은 큰 애들이 너무 많아 작은 애들은 되도록이면 못 본 척 지나가줬습니다. 와, 이번에는 아래로 꽃게들이 한 열댓 마리가 모여있더라고요. 카메라를 얼른 켜서 수많은 꽃게들을 촬영해봅니다. 그런데 밑으로 아주 수상한 꽃게가 있길래 뜰채를 얼른 꺼내 그대로 덮어보는데요. 드든 수상한 꽃게의 정체는 바로 러브러브를 하고 있는 쌍꽃게였습니다. 얘네는 아주 정신이 팔려서 잡힌 줄도 모릅니다. 아까부터 제 몸을 자꾸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뭐야 누구야 하고 쳐다보니 팥꽁치가 랜턴 불빛을 따라 저를 찾아왔나 봅니다. 한 번 더 아래로 꽃게가 한 마리 보입니다. 빠르게 도망가는 꽃게군. 저도 슈퍼피닝으로 빠르게 따라가서 멈춰있는 꽃게를 뜰채로 그대로 사냥해서 위로 상승합니다. 너가 어딜 도망가. 사실 도망가는 꽃게는 이렇게 멈춰주지 않으면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 녀석은 멈춰줘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보고 전투태세를 취하는 꽃게군. 하지만 금지체장의 사이즈라 다른 녀석들을 찾으러 바닷속을 쭉 유행해봅니다. 그런데 꽃게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지금 아랫지방에는 꽃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인천, 서산, 태안, 부근은 사이즈들이 큼지막하기도 하고 체수 또한 굉장히 많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꽃게를 한 마리 잡아 뜰채에 담아주고 또 다른 꽃게를 계속 구경해봅니다. 또 한 마리가 저를 보고 딱 멈춰 서있길래 뜰채로 아주 손쉽게 떠줍니다. 1타 2피 나이스. 이번엔 꽃게와의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요리조리 도망가는 꽃게군.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세 마리가 제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도대체 어떤 녀석을 잡아야 하는지 발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 세 마리 중 가장 큰 녀석을 따라가 봅니다. 아, 근데 숨이 점점 딸리더라고요. 잠깐 숨을 쉬러 올라왔다가 서둘러 빠르게 다시 내려가 봅니다. 아, 없어졌으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며 아래로 쭉 잠수를 해보는데 이 녀석이 다행히 멀리 가지 않았더라고요. 슈퍼피닝을 하며 빠르게 다가가서 뜰채로 가던 길을 확 막아버립니다. 아, 이 녀석도 사이즈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 움직임이 둔한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얘 따라가느라 저도 발목에 슬슬 무리가 옵니다. 무적 장갑을 낀 저는 물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몸통도 아닌 집게를 그대로 잡아 기념샷을 한번 찍어봅니다. 한 번 더 앞으로 사이즈가 금지만큼 꽃게가 한 마리 보입니다. 옆으로 슬슬 걷고 있길래 그대로 뜰채로 잡아 위로 상승해줬어요. 아, 이렇게 움직임이 둔하면 잡기가 너무 편한데 간혹가다 아주 날쌘돌이 같은 녀석들이 나타나면 아주 힘이 들더라고요. 금지만큼 꽃게 한 마리를 잡고 조가망에 넣어준 후 다시 한번 유영을 해보는데 또 움직임이 아주 둔한 녀석이 나 잡아가소 하며 옆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산책을 하고 있었는지 모래사장 위를 아주 유유히 걷고 있었습니다. 나이스 개차. 이 녀석도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제 들어온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뜰채가 거의 반 정도는 찼더라고요. 이제 슬슬 조가망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게 오랜만에 꽃게 이루질 제대로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서 아주 맛있는 게장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한 번 더 아래로 귀여운 꽃게가 한 마리 있길래 뜰채로 떠주고 앞을 보니 또 다른 애기 꽃게가 있더라고요. 머리통을 통 건드려주고 계속해서 유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수상한 뭔가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서둘러 다시 내려가 보는데 위치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꽃게 눈알이 딱
물의 위로 나타납니다. 꽃게들은 이렇게 물의 속에 숨어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 속에 숨은 꽃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꽃게가 잘 안 보일 때는 이런 물의 속에 숨은 꽃게들만 찾아도 조과량에 큰 차이가 있으니 꽃게 에러지를 하실 때는 물의 위에 꽃게 실루엣이 보이는지 잘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아주 움직임이 둔한 금지막한 꽃게를 발견했습니다. 얘는 아주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잡힌 것도 모르더라고요. 제 꽃게 장갑을 열심히 물어보지만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모래 위로 꽃게 실루엣이 보입니다. 모래 속에 숨은 꽃게를 또 한 마리 발견하고 손으로 그대로 잡아보는데요. 짜잔, 이 녀석은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 얼른 먹고 쑥쑥 더 커오라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한 번 더 아래로 꽃게가 또 한 마리 보이길래 뜰채로 휘리릭 떠주는데요. 아, 천천히 한 마리씩 잡고 싶은데 꽃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잡고 보니 이 녀석도 사이즈가 조금 애매합니다. 뜰채 안으로 손을 넣어 그대로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쑥쑥 더 커서 와라. 조금 깊은 곳이랑 얕은 곳이랑 왔다 갔다 하며 꽃게를 잡았는데요. 한 수심 2m권에서도 꽃게가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3-4m까지 수심이 깊은 데로 넘어가면 수면 위에서 바닥이 보이지 않아 자명을 계속 해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수면 위에 둥둥 떠서 바닥을 볼 수 있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한 번 더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잠수를 해보는데 바로 앞으로 꽃게가 또 한 마리 나타납니다. 그대로 뜰채로 덮어 위로 상승해주는데 이 녀석도 사이즈가 애매합니다. 지금 모래 위로 수많은 조개 껍데기들이 보이시나요? 이 껍데기들이 전부 꽃게들이 속살만 쏙 빼먹고 버린 빈 껍데기들입니다. 꽃게 개체수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모래 위로 조개 폐각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래 위에 이렇게 바지락 껍데기들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에는 꽃게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을 수 있으니 꽃게들을 잘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아래로 아주 두꺼운 꽃게가 보이길래 바로 내려가서 뜰채로 한번 떠보는데요. 드든 왜 이렇게 두꺼운가 했더니 러브러브를 하고 있는 쌍꽃게더라고요. 얘네는 아주 기겁을 하고 뜰채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마리가 몸통이 아주 물컹물컹한 탈피를 한 지 얼마 안 돼 탈피 꽃게더라고요. 바다로 다시 그대로 돌려보내줍니다. 아, 근데 바닥에 바지락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중간중간 바지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꽃게들도 계속 보였습니다. 수많은 바지락 빈 껍데기들을 지나다 보니 밑으로 굉장히 큰 돌덩이가 하나 보이는데요. 손으로 얼른 주워보니 짜잔,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소라더라고요. 제가 3mm 장갑에 꽃게 장갑까지 끼면 손이 2배, 3배까지 커지는데 정말 이 소라는 맨손으로 잡았으면 손바닥에 꽉 들어찰 정도로 큰 주먹 8배 소라였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정말 컸어요. 서둘러 조가망에 쏙 넣어주는데 아, 크기가 너무 커서 잘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소라를 한 마리 잡고 나니 골뱅이가 또 한 마리 나타나줍니다. 아, 골뱅이 사이즈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초반에도 골뱅이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꽃게를 잡느라고 잡지 않은 녀석들이 5마리는 되거든요. 꽃게 잡는 게 저도 조금 지겨워서 이번에는 골뱅이를 지나치지 않고 잡아줬습니다. 지금 수심은 약 3m 구간. 수면 위에서는 아래가 확실히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부유물들 사이로 시야가 조금은 나아주더라고요. 계속해서 꽃게를 찾아보는데 한 번 더 크기가 좋은 꽃게가 그대로 뜰채를 내려주는데 이놈이 스스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나랑 같이 가고 싶었으면 뜰채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는지 얘는 특별히 양념게장이 아닌 간장게장으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뜰채에서 꽃게를 잡아 뜯는 모습을 영상으로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카메라를 왼손에 들고 있다 보니까 촬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물에 엉킨 꽃게를 잘 풀어서 꺼내려고 하면 그물 풀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을 써서 꽃게를 팍팍 뜯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먹음직한 꽃게가 아래에 있길래 뜰채로 휙 떠서 위로 상승해봅니다. 나이스 개차. 이번엔 아래로 꽃게가 아닌 골뱅이가 또 한 마리 있더라고요.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지 모래 위로 골뱅이가 지나간 길이 쭉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나랑 집에 같이 가자. 한 번 더 사이즈 좋은 꽃게가 제 앞을 서성입니다. 그대로 뜰채로 잡았는데 이 녀석이 아주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빠르게 손으로 잡아 뜰채에서 뜯어줍니다. 뜯다 보면 이렇게 꽃게 다리가 뜯겨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꽃게 다리 살리겠다고 천천히 그물을 풀다 보면 시간을 너무 잡아먹기 때문에 다리가 뜯기더라도 한 번에 팍 뽑아야 합니다. 이번엔 바닥에 떡조개가 하나 박혀있길래 손으로 뽑아보는데 이 녀석도 집에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꽃게를 많이 잡아 식량을 많이 구했으니 이 떡조개는 바다에 그대로 돌려줍니다. 잘 박혀있는 녀석을 제가 괜히 뽑았습니다. 한 번 더 꽃게가 밑으로 있길래 뜰채로 잡아보는데 와, 하마터면 밖으로 빠질 뻔했어요. 와, 사이즈가 정말 큰 꽃게였는데 빠졌으면 너무 아까웠을 겁니다. 나이스 개차. 와, 이 녀석은 잡은 녀석들 중에 제일 큰 녀석인 것 같아요. 꽃게 장갑을 낀 채로 손에 꽉 찰 정도면 크기가 정말 큰 녀석입니다. 아래로 금지막한 슬라임이 하나 보이길래 손으로 살포시 잡아 위로 상승합니다. 이번엔 꽃게와의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사이즈가 정말 큰 녀석인데 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발목 인대를 다친 지 오래돼서 발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 슈퍼 피닝을 해서 이 녀석의 앞길을 콱 뜰채로 막아줍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뜰채에서 꽃게를 꺼내 기념 촬영을 한번 해줍니다.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중에도 꽃게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물 밖으로 엄청나게 큰 뱃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뭐야, 저 멀리 지금 배 한 척이 오고 있습니다. 수심은 지금 허리 수심밖에 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낮은 수심에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지? 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저는 이제 수심입니다. 아, 오늘 꽃게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아, 꽃게를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조가총이 없기 때문에 조가망만 달고 다니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몸이 가라앉더라고요. 몸이 점점 가라앉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파도가 굉장히 또 세지던데 지금 물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완전 성물이에요 지금.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꽃게를 반망 조금 넘게 잡았는데 어제 형님이랑 나눠서 집으로 잘 가져갑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온 해루질 너무 재밌었습니다.